안녕하세요. 스크린 매거진 오창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뉴발란스 코리아 측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4월입니다. 물론 아직 코로나 사태로 단체 모임이나 야외 활동에 좀 제약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떠오른 그런 좀 트렌디한 취미 생활들이 있죠. 뭐 캠핑이나 러닝들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계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단 캠핑이나 러닝 뿐만 아니라 취미생활을 할 때 장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뭐 장비 빨이다, 장비 탓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뉴발란스 이에로 V6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가성비 최고의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뉴발란스의 이로 V6는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트레일 러닝화입니다. 여기서 러닝화가 아니고 트레일 러닝화? 이제 뭐 트레일 러닝화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일반 러닝화보다는 터프한 지형이라든지 훨씬 좀 고강도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그런 퍼포먼스 슈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뉴발란스의 이런 트레인 컬렉션은 뭐 어떠한 지형에서도 적응한다는 뜻의 올 트레인이라는 라인으로 별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모델로는 보시는 이에로 410, 703, 802 시리즈 등 좀 다양한 컬렉션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에로 V6는 뉴발란스의 그런 트레일 기능성이 집약되어 있는 신발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제품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V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외형은 동일합니다. 다만 V5 시리즈에서는 이런 어퍼와 사이드 그리고 힐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배색이 조금 튀는 배색이어서 그걸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었고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면 V6는 전체적인 컬러가 좀 통일감 있고 로고나 이런 그래픽 포인트들, 디테일 포인트들에 포인트 컬러를 주어서 조금 더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퍼 부분을 살펴보면 튼튼한 우분의 조직감은 전작과 동일합니다. 단지 이런 어퍼 부분의 원단 자체가 기존과 다르게 리사이클 리스탄 원단을 사용을 해서 기존보다 경량성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우분 어퍼들은 이런 구멍을 통한 통기성이라든지 내구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오프로드 같이 이런 좀 거친 지형에서 기능성이 더 빛을 발합니다. 보시는 설포와 이런 깃 부분에는 재활용 스펀지로 제작이 되어서 마찰을 조금 최소화하고 편안한 착화감을 줬습니다. 미디솔과 아웃솔은 기존의 V5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쿠션 시스템 프레시폼. 근데 그 프레시폼보다 한 단계 더 진한 프레시폼 X가 미디솔에 적용이 되어서 다양한 발의 모양과 부분 부분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세밀한 쿠셔닝을 제공하고 부드러운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신발 앞쪽에 위치한 이 토캡은 전작보다 더욱 단단한 토 프로텍트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보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리고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 프로텍트들은 트레킹을 하거나 워킹을 하거나 러닝 시에 돌부리라든지 이런 특정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에로 시리즈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밑창이죠. 자, 이 밑창은 등산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탈리아 고부창 재료사인 비브람사의 메가 그립솔을 적용해 압도적인 지지력을 자랑합니다. 메가라는 단어가 붙으면 기본 사양보다는 더 빵빵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화에 비브람사의 메가 그립 아웃솔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파격적이고 소비자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잘게 쪼개진 돌출의 형태는 그런 뭐 눈이나 비로 젖은 노면이나 미끄럽고 거친 지형에서도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실의 돌출 부분이 특이하게 제작되어 있는데 이런 실의 돌출부는 하산 시에 뒤꿈치부터 안정적인 착지를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인솔은 푹신푹신한 듀라폰텍스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뉴발란스 아웃도어 라인들에게 공통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You can live in the magnificent outdoors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Aero V6 가격은 전적과 동일하게 149,000원입니다. 남성용 제품은 앞에 보시는 커키와 블루 두 컬러 출시되었고, 여성 제품은 브라운, 그레이 두 컬러로 출시되었습니다. 남성 제품은 250부터 290까지 5단위로 제작되었고, 여성 제품은 225부터 255까지 5단위로 제작되었습니다. 제 실제 발 크기는 260 정도 되는데요, 항상 한 사이즈 업해서 착용합니다. 해당 제품은 270 사이즈를 착용했으며 발볼이 매우 넓고 편안합니다. 뉴발란스의 제품 중에서도 약간 발볼이 넓게 나온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편하게 신기 원하셔서 사이즈업 하시는 분들도 굳이 사이즈업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착용했을 때 느낌은 일반적인 러닝화 정도의 경량감이 느껴집니다. 지면에 발이 닿았을 때 되게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프레시폼 X라는 미솔 아웃솔 시스템을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착용감과 접지력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발 모양은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트레일 러닝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야 할지 조금 어려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스타일링을 좀 해보았는데요, 트레일 러닝화라고 해서 너무 좀 스포티한 느낌이나 아웃도어 느낌으로 입지 않았고 시티보이 룩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타일링을 연출했고요. 오버사이즈 재킷에 일반적인 뭐 캐주얼 셔츠나 드레스 셔츠를 매칭하지 않고 이런 좀 나일론 소재의 밀리터리 셔츠로 조금 더 편안하고 개성 있는 이너를 매칭했습니다. 이 팬츠는 루즈 핏의 페이퍼 팬츠인데 특이한 점이 스트링이 좀 달려있죠. 밑단에 스트링을 조여서 연출을 하는데 이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방금은 약간 라이플 스타일에 가까운 스타일링이라고 하면 블루 컬러 신발은 조금 더 아웃도어 무드에 어울리는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신발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링은 블랙 컬러로 조금 톤 다운 시키고 통일을 했습니다. 다만 아우터 같은 경우에 그런 아웃도어 무드를 좀 더할 수 있는 코키스도 많이 달린 고어텍스 소재의 재킷을 입었는데, 이 제품 또한 이전에 발매한 뉴발란스와 이스트로그의 콜랩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래 입고 있는 팬츠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입었던 그레이 컬러의 그런 루즈핏 화이트 팬츠랑 동일 제품인데요, 차이라고 하면 아까는 스트링을 조금 풀었다고 하면 이번엔 스트링을 조금 조여서 조거 팬츠 느낌의 밑단 핏을 조금 잡아줬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런 퍼포먼스 중심의 트레일러가 패션 아이템으로도 포지셔닝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렌시아가의 트랙 슈즈나 프라다의 클라우드버스 썬더 모델, 아웃도어 브랜드 슈즈로 유명한 호카 오네오네의 본디 시리즈, 살로몬의 TX6, 이런 신발들이 기존에 이런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옷 좀 입는다는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글리 슈즈라는 좀 장기화된 그 트렌드 다음에 패션 트레일화라는 그런 또 신조어와 유행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한 이런 뉴발란스 Aero V6는 패션 트레일러라는 그런 신조어에 편승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신발은 아닙니다. V1 시리즈 때부터 차곡차곡 이런 퍼포먼스적인 기능성을 조금 쌓아왔었고, 디자인 또한 뭐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로 신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신발입니다. 자, 아웃도어 브랜드의 그 전형적인 좀 볼드한 트레킹 부츠 디자인이 본인의 취향이 아니거나 전문적인 그런 트레일 슈즈의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뉴발란스의 Aero V6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아웃도어 트렌드와 함께 다양한 브랜드에서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슈즈를 많이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Aero V6 모델은 굉장히 가성비 좋고 활용도 높은 트레일화 겸 패션화로도 손색이 없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발란스의 Aero V6에 대한 슈즈 리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야외 활동에 굉장히 적합한 신발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시국과 관련해서 제가 야외 활동을 뭐 절대적으로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야외 활동을 권장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야외 활동이 있을 경우에 방역수칙 잘 지켜가시면서 이 신발을 신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저 또한 곧 캠핑 계획이 있는데 캠핑장에서 이 신발을 신어보고 추가적인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야외 활동하시면서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크린 매거진 오창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ction. 구독, 좋아요.